올해 마지막 FOMC에서 비둘기파직이었던 연준의 스탠스에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 역시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다시 불을 지피면서 연말 코스피 2600선 도달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연말 증시 방향과 대응 전략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HBM 온 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이번에 CXL 테마까지 등장하면서 순환 상승을 이어가는 반도체주, 올해 마지막까지 상승 탄력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투자 포인트는 물론 탑픽 종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이 내년 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전 포석의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 5스타가 엄선한 핵심 섹터는 물론 탄탄한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동우, 허인암 대표와 함께합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긴축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시장은 받아들였죠. 미 연준이 성탄 선물을 미리 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매번 뭐 산타랠리 온다 온다 그러다가 안 오는 네. 해가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의 수익률이 4% 이하로 떨어졌어요. 3.95. 그다음에 유가가 70달러대로 안정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것 때문에 1295원 정도, 6원 정도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당분간 공매도는 또 금지돼 있죠. 또 주식 양도세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있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14일에도 한 1조 4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중에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걸림돌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박스권만 진행하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지수 박스피야 박스피 이랬던 내용에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850포인트 금방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900포인트를 향해서 상승할 수 있는 산타랠리 기대감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랠리 기대감 속에서 이번 주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앞두고 그룹주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합병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더해진 모습이었는데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합병 기대감이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룹 자체적으로도 좀 좋은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2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에 대해서 미국 처방약 급여 관리
제약회사인 한곳으로부터 이제 선호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앞서서는 또 추가적으로 7일에 또 다른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겠다는 받을 수 있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FOMC 후에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감인데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11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좀 본격적인 반등 추세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호재들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터줏대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앞으로 합병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12월 18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거래 정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2월 15일 오늘이었죠.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 한 100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을 한 45주로 주식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 12일입니다. 내년 1월 12일이고요.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을 하고 나면 2차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겠다는 일정도 바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핵심은 합병 이후겠죠. 내년 합병 상장을 앞두고 셀트리온 주가 전망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이후 주가가 더 오를까라는 질문에 큰 격차는 아니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셀트리온 상승 전망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떤 의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합병 이후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이 시작된다. 2년 박스권 상단 돌파, 반등 시작된다. 단기 조정, 중장기 다시 강세.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합병의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것이 모멘텀이 된 것이고요. 각종 복제약들을 갖다가 개발한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텐데 이것이 바로 실적의 시너지로 연장이 될 거예요. 이번에 2023년 매출이 2조 4,500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8,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요. 4년 연속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럼 실적이 밑바탕되기 때문에 그동안 떨어졌던 그 내용에서 합병의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그 목표치를 보면 단기 목표치는 20만 원 선,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는 한 22만 원 선 보입니다. 중기 목표치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25만 원까지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치는 그 정도까지 보이는데 막 쌩쌩 날아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단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입니다. 좀 답답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상승하면서 실적과 반영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네, 뭐 오늘 이제 15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1조 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만 813원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만 7,251원이었습니다. 합병 이전에 그 부분을 겨냥한 단기 상승이 분명히 나왔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이 되고에 나면 양사의 재고 자산이 한 3조 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처분하게 되더라도 2024년에도 실적이 드라마틱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램시마 SC의 이제 기술 변혁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마무리하게 되면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나 서정진 회장의 이제 사익 편취 논란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성장 동력이 가능해지는 거죠.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조정 가능성이 높으니까 천천히 내려오면서 재공략하는 시점을 좀 보시거나 차라리 2차적으로 이제 합병시킬 셀트리온 제약을 단기적으로 또 다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관점으로 보입니다. 허인남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주들의 흐름이 똑같은데 예.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충분한 최소의 반등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박스권의 상단이 이제 95,000원부터 이제 100,000원을 이제 그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긴축 효과로 인한 최소 반등은 가능하나 우리가 추가 탄력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바이오 대장주보다는 좀 그 수출 모멘텀이라든가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의류 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번 이런 합병 모멘텀이라든가 또 긴축 종료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반등이 이어진다면 비중 확대보다는 이제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